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4차 유행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죠. 특히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우려가 큽니다. 증상이 있어도 절반 이상이 3일 안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방역당국은 유증상자에 대한 행정명령을 시행하는데 이를 어기면 벌금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네, 4월 16일 금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출근 등으로 인해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 달간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증상이 있었음에도 3일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55%에 달했습니다. 전체 환자 5천여 명 중 22.5%가 진단 검사의 지연에 의해 추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발열과 인후통,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의사나 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벌금 등 법적 조치가 있을 예정이며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아 더 큰 감염이 발생한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12일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줄 수 있도록 집단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 합동 방역 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합동 점검단은 학원 교습소,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 식당, 카페, 어린이집, 목욕장 등 집단 감염이 자주 발생한 9종의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시행합니다. 합동점검단은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집합금지 위반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와 이용자께서는 나와 내 가족,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기본적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